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후생연금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생존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1944년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된 정신영 할머니.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지금 당신들 할머니들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다시 생각을 해서 사죄하시고. 후생연금 자료는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없다고 했다가 일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뒤늦게 기록이 존재한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이달 초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후생연금 기록은 일제에 의해 청춘을 빼앗긴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다. 정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은폐하려던 자료를 근거로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해방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99엔, 우리 돈 1,000원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강제동원 사실이 입증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돈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일본에 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통조차 힘든 92세 할머니한테 돈 1,000원 받기 위해 직접 오라는 것인가?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요구해 온 피해자는 11명. 이 가운데 10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정신영 할머니뿐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